오라버니, 은경이에요. 어디세요? 집 앞이야, 왜? 저도 기다리다가 집에 왔어요. 그랬어? 오라버니, 지난번에 내가 한 말 때문에 불편해하지 말아요. 그게 내 진심이긴 하지만 지금 오라버니 마음이 그게 아니라면 기다릴게요. 오라버니 마음이 열릴 때까지. 기다리지 마. 소용없어. 혹시 마음에 든 여자라도 있는 거예요? 그건 아니죠? 그럼 나 기다리는데 선수니까 기다릴게요. 그렇게 오래 날 지켜봤으면서 왜 이런 바보짓을 하는 거야? 그러게요. 20몇 년 전에 수연이 묻을 때 오라버니 심장도 같이 묻어버린 거 뻔히 알면서. 근데요, 땅속에 묻어버린 오라버니 심장 불쌍하지도 않아요? 더 늦기 전에 꺼내서 햇볕도 보게 하고 뛰게 해주세요. 아직 살아있는 심장이잖아요. 애들 기다리니까 들어가 보세요. 전화 끊을게요. 아버님. 아유, 아버지 왜 이렇게 늦게 와요? 늦어서 미안해. 여행은 즐겁게 잘 다녀왔어? 얘들 얼굴 좀 봐. 재미가 없게 생겼나? 깨가 그냥 둘둘둘 떨어져요. 그렇게 좋아? 두 말하면 잔소리죠. 우선 절부터 받고. 절은 생략하고요. 주민이 어린 애 기념으로 술이 한잔 할까요? 그럴까요? 그럼 주란이도 내려오라고 해야 되겠구나. 자. 우리 집 식구 된 거 환영해요. 감사합니다, 아버님. 이제 가장이 됐으니까 어깨가 더 무거워진 거 알지? 아유, 당연하죠. 토끼 같은 마누라가 생겼는데. 이제 이 자리에 한 사람만 딱 채워주면 참 할미 좋겠는데. 왜 한 사람이에요? 두 사람이지. 아이고 아이고, 내가 우리 주란이 짝을 빼뜨렸네. 아버님은 정말 모든 여자들이 좋아할 조건을 다 갖추셨는데 왜 혼자세요? 저도 정말 궁금해요. 그러게 말이야. 우리 할머니가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게 바로 그거잖아. 주변에 있는 여자도 다 털어내는 사람이다. 난 아빠가 계속 싱글인 거 찬성인데 아빠 옆에 다른 여자 있는 거 생각만 해도 난 징그러. 아가씨가 뭘 몰라서 그런데요, 남자는 혼자 오래 살면 괴팍해져서 안 돼요. 그럼 지금 우리 아빠가 괴팍하단 거예요? 에이, 아가씨 그런 뜻이 아니라요. 남자가 혼자 오래 살면 자기 세계에 익숙하게 되고 사랑하는 방법도 점점 잊어가고, 그럼 나중에 사랑이고 뭐고 다 귀찮아진다고요. 그치 자기야? 맞는 말이지. 두 사람 얘기나 하자. 그러게요. 자기들 걱정이나 하시지 웬 남 걱정? 그만 같이 하지 왜 따라 들어와. 애들 결혼시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. 알아주니 고맙네. 이제 손주 며느리도 있으니까 집안일도 서서히 손 떼시고 좀 쉬세요. 아이고, 이제 그럴 거야. 그럼 쉬세요. 근데 은경이는 왜 싫은 거야? 아범 짝으로 그 이상이 어디 있다고. 어머니한테 뭐라고 해요? 뭐라고 하긴, 내가 옆에서 보기 답답해서 그래. 저러다 훌쩍 외국으로 떠나버릴까 봐 걱정도 되고. 싫은 건 아니에요. 아, 싫지만 않으면 됐어. 둘이 좀 시간 좀 갖고 생각을 좀 해봐. 나는 그냥 은경이가 딱인데. 그래서? 다시 애 문제로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기로 하고 각서 받고 보냈으니까 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.
그래도 앞으로 이런 일은 버리지 마. 응? 내가 당장 달려갈 수도 없는데 순영이 울고불고 난리지. 내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알아?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네가 왜 걱정을 해? 엄마가 말했잖아. 넌 그냥 재밌고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고. 알았어. 엄마. 아, 누구랑 전화해? 엄마. 그새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? 아휴, 우리 색시 엄마 저 더 먹고 시집 왔어야 했는데. 그니까 자기가 나한테 더 잘해줘야지. 어떻게 잘하면 되는데? 모든 거에서 다. 그럼 잘 모실 테니까 일단 침대로 가실까요? 은큼해. 은큼하기는. 순영이 어디 갔어? 어디 가긴요. 지네 집에 갔지. 딸기는? 데리고 갔어요. 아니 어떻게 딸기를 데리고 가? 밤새 마당에서 거지 피우고 집에도 안 가고 있잖아요. 보다 못해 같이 보냈어요. 죽어도 안 된다며. 자식이기는 부모 봤어요. 아니 당신이 그런다고 고집 꺾을 사람이 아닌데. 방법이 없잖아요. 절 위해서 그렇게 독하게 설득을 했는데도 듣지 않는데 어떡해요? 당신 솔직히 말해봐. 이번엔 뭐 때문에 또 그런 쇼를 벌인 거야? 아니 누가 쇼를 벌였다고 그래요? 아유 그냥 막 신수가 반짝번쩍 반하십니다. 아유 그래요?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려요. 저도요. 네. 저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저도 축하드려요. 난 그따위 마음에도 없는 축하 필요 없습니다. 진심인데요. 자, 그럼 그동안 내가 없어서 밀린 업무 보고 좀 받아볼까요? 아니 저기 그동안 그냥 사장님께서 그냥 직접 오셔서 저희들을 다 체크하셨습니다. 그래서 아주 밀린 업무가 없습니다, 팀장님. 사장님이요? 예. 제가 없는 동안 마케팅실 업무를 직접 챙기셨어요?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죠? 왜 불만이야? 아, 그럴 리가요. 사람이 며칠 자리를 비웠는데 비운 표시가 나야 하는데 아무 표시가 안 나니까 존재감이 좀 없어 보여서 그래요. 하반기에 윤택 전개를 주력으로 밀 거니까 제대로 만들어봐. 예, 그러죠. 그리고 만만하면은 문제가 좀 생겨서 다음과 내가 직접 관리를 해야겠어. 무슨 문제요? 경쟁사에서 비슷한 컨셉을 준비 중이야. 한 달 안에 출시될 것 같아. 그래요? 그럼 엎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으니까 잘 극복해봐야지. 유난히 애정이 많으시네요. 본인이 직접 뽑은 사람이라 그러신가. 그런 것도 있겠지. 그래요? 그래서 엘라이프 기획안을 찾아서 보려고요. 아... 사장님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시던데요? 네, 맞아요. 그래서 비슷한 제품을 일부러 동시에 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. 헉, 그렇구나. 아니, 근데 그게 위험 부담이 좀 있긴 하죠. 가장 대박난 화장품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사장될 위험도 있거든요. 헉, 그렇구나. 이제 엘라이프에 아는 친구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야겠어요. 어, 그래 주시면 감사하고요. 아, 근데 늘 신세를 지게 되네요. 순영 씨 일이고 제 일이니까요. 신세를 갚을 날이 올까요? 참나, 몇 번을 말해야 알아요. 맘마미아 대박 나면 지분을 달라니까요. 알았어요. 제가 드릴게요. 우리 그만 일어나요, 우리. 예. 어!
뜨겁죠? 이거 빨리 찬물에 담궈요. 아니, 괜찮아요. 나 연구원 시절에 이 화학약품에 하도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 웬만한 자극이 감각도 없어요. 어머, 이거 어떡해. 들어가요. 네, 도시락은 제가 가지고 갈 거예요. 집에서 만든 것처럼 해줄 수 있죠? 네, 지금 바로 갈게요. 아이, 준희 씨는 맨날 이렇게 철자가 틀려. 잘 했는데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아이고, 이게 누구신가? 안녕하세요. 결혼 축하드려요. 우리 그인 어디 가셨어요? 예. 잠깐 자리를 이렇게 살짝 폈습니다. 아, 저기. 여기 앉으시죠. 사모님. 지순영 씨. 에? 나 차 한 잔 부탁해요. 자판기 말고 테이크아웃으로 사주면 좋겠는데. 사오는 김에 사람 수대로 사오시고요. 남은 건 수급이에요. 참, 나한테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알죠? 당연히 알죠. 그리고 수고비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. 사모님. 그깟 사모님? 내가 100번이라도 불러주지. 내 그딴 자존심 한강물에 던진 지 오래거든.